자, 여러분, 제가 지금 사과를, 이게 지금 그 함양 사과집 걸 먼저 잘랐거든요. 일부러 비교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기 뭐지, 그 선물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먹다가 이제 깍두기를 담그려고 이거는 깠어요. 근데 얘는 까지 않고 그대로 껍질째 했는데요. 색깔이 보세요. 얘를 먼저 깎았는데 얘는 깎으면서 갈변이 되더라고요. 얘는. 깎으면서 갈변이 되는데 얘는 그대로죠. 얘는 그대로예요. 저손 닦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 거예요. 보세요. 갈변이 안 됐죠, 얘는. 얘는 다 갈변 됐죠, 여러분. 갈변 다 됐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깍두기를 담글 거거든요. 근데 갈변이 이렇게 되고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해놓은 게 그대로 있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요거 미니 사과도 내가, 요 미니 사과 있잖아요. 미니 사과도 하나를 넣었는데, 갈변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갈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깍두기까지 한번 맛을 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깍두기 담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함양, 이 집은 진짜 조색농법도 하고, 몰약 사과도 하고, 이 진짜 사과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주 정말 귀한 농부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집 거. 응? 이 집은 껍질째 꼭 먹어야 되고요. 여기 껍질을 깠어요. 저는 이거는 안 까먹어요. 제가 촬영하고 믿는 집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집들은 여러분 그냥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제가 갈변 없죠? 갈변 없어요. 안 생겨요. 하루가 지나도 그대로 이대로 있다는 거 여러분. 갈변이 안 되는 사과 깍두기 한번 자 담아 볼게요. 저희는 여러분 고춧가루 이렇게 병에다 담아가지고 냉장고, 냉동고에다 이렇게 같이 보관하거든요. 그러면 오래 써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하는 것만 사서 제가 쓰는데 자 이거 한번 색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뿌려도 이거는 꼭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냥 고춧가루가 잘 묻게끔만 해주면 여기다가 액젓을 넣든지 아니면 저희는 새콤달콤하게 먹는 거는 저희 만능 초절임 간장 소스로 그냥 부어서 바로 먹는 거 그렇게도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고춧가루로 색을 내요. 예, 고춧가루로 그거 저기 신명이님이 주신 뭐야 그거에 그 액젓 어디 갔어요? 아니에요? 아, 저, 참, 참, 영순이가, 아, 신명님 중에 영순이가 준 거? 자, 이렇게. 제 친구 영순이가 그 액젓을 줬는데요. 그 액젓이 정말 국 끓이면 너무 맛있대요. 야, 고춧가루 조금 넣는다고 넣었는데도 그냥 아주 빨간데 빨개요, 언니. 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을 좀더 내면은 참 좋아요. 아무것도 넣을 필요 없어요. 소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액젓만 그냥 요거는 넣으면 딱 맞아요. 언니 액젓 좀 넣어주세요. 오, 너무 넣지 마세요. 아, 언니가 액젓. 근데 이게 짜지가 않네요, 언니. 그리고 아이 그만 넣어도 돼요. 언니 너무 맛있어. 좀 먹어보고 나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우, 액젓 냄새가 이 집은 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액젓이 비법이 다리지를 않는데요. 그쪽에는 그러더래요. 액젓을 왜 다려? 그런 데잖아요. 액젓을 왜 다리느냐고 그런데요. 안 다리나 봐요. 이렇게 해서. 어,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하나 먹어볼게요. 안 짜네. 응? 딱 맞아. 이렇게. 아유, 맛있겠다. 여러분, 제가 이 깍두기를 하고 나서
양파가 이게 함양에서 서우원님 시골 아저씨가 양파를 주셔갖고 보라색 양파를 그래갖고 양파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빨간 고추하고 파란 고추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새우젓을 저는 새우젓을 되게 새우젓 맛을 좋아해서 그 액젓에다가 그냥 새우젓을 좀더 넣어가지고 버무렸더니 더 저한테는 풍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또 영상을 또 찍게 됐나요? 자, 여러분.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제가 하나 또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손 씻었어요. 맛있어. 마언니는 지금은 좀 짜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배면 절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배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더 맛있어요. 자, 여러분도 사과 사서 요렇게 배도 아유 제가 나금님네 배를 이번에는 가져오질 못했어요. 아직 안 따서. 그래서 배도 이렇게 꼭 똑같이 이렇게 깍두기 담으면 너무 좋아요. 사과도 이렇게 해서 드시고 배도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럼 너무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배는 나금님네 배. 그 다음에 또 여기 고 나금님네 옆에 그쪽 다 그쪽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 함양에 있는 이 명품 사과집 거 한번 사서 담아보시고 드시다가 이제 질리거나 또왜 사과로 계속 그냥 먹는 거보다 이렇게 삐들삐들하게 말랐다. 그러면 깍두기가 더 맛있어요. 삐들삐들 말릴 때더 맛있어요. 삐들삐들 말렸을 때는 그 말린 거는 좀 껍데기를 까시는 게좀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말리면 껍데기가 더 이렇게 억센 부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까서 껍질을 까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많이 주문하세요. 여러분 이거 놓칠 뻔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장님이 그러는데 갈변이 안 된대요. 이거 아까 촬영한 거잖아요, 이거? 예. 아까 그죠? 촬영할 때인 것 아까 촬영한 거고 여기 내려와서 한참 동안 우리는 같아요. 여기서 지금 그, 차 마시고 놀고 있는데 지금 예. 갑자기 사과가, 이거 보세요. 갈변이 한 하나도 안 3시간 됐어. 정도 지났네. 갈변이 하나도 안 됐어. 예. 뭐지 이런 일이? 근데 이게 몰약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네, 예. 몰약은, 저도 사실은 갈변 안 되는 건잘 몰랐어요. 이번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알았어요. 어머나. 여러분, 이거 사과는 원래 먹다가 이게 놔두면요, 갈변이 돼서 시커매야 되지. 시커매요. 노리끼리 하고 주고 막 그러거든요? 갈색, 갈색. 그죠? 갈색이 나죠? 갈변이 되는데. 없잖아요. 너무 안이 깨끗하다. 어찌 이런 일이? 이거 신기하다. 몰약 뭐야? 자, 올해 말약 몰약, 올해 내년에 잘 되겠는데요? 예. 아우, 그때는 제가 우리 부모님 또, 아니, 대학생에 또. 그냥 사람을 이렇게 하면 네. 그냥 저절로 복이 오는 아이, 거 알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예. 야, 이거 보세요. 몰약. 부회장님, 네, 나금님. 뭐 지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는데, 요 주인이, 홍 여사가, 예. 우리는 먹고 나도 사과가 갈변이 안 돼요. 그 그러게요. 이야기상은 나왔는데, 진짜 그러네. 진짜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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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조금이라도 뭐 있어야 되는데, 갈변 너무 자체는 객관적 가까이 사라는 안 보고 거잖아요. 있어. 사과. 네. 근데 이건 사과가 안 된다는 그렇지. 증거일까요? 아니, 그런데 믿으면 가는 게, 그전에는 다른 약 썼을 때는 갈변이 좀 있었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혀 없는 거는 너무 깨끗하다. 이 안에 안 자기는 닿고 뭐 때문에 있어. 그런지는 모르는데 아마 몰약 쏘고 나서 근데 이러니까 이게 몰약인가 아직 보다. 확실하게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과 놓은 거 하나를 더 해봐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야 이게 증명이 될것 같아. 이거 한 놈과 갖고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사과 놓은 걸한 사과 놈에 놓고 더한대더 해줘서. 저기 네, 몰약을 이거 써봐야 되겠네. 정말 이렇게 갈변이 안 된다는 거는요. 이건 너무 획기적인 너무 거예요. 왜냐면 신기하네. 우리가 사과를 깎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이게 제일 아니 지금 걱정이거든요. 시커매 되는데 야, 이거 이렇게 이집 깨끗한 사과 히트 찍었어요. 정말 히트치겠네. 왜냐면 봐봐봐. 우리는 금방 사과 깎아놓고 막뭐 손님들 빨리 오시라고 그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시커매지게 돼. 벌써 예. 갈변이 돼. 아유 갈변 그렇지. 되지 말라고 막 소금물에도 담가놨다가 하고 막 설탕물 담가놓기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는데 이건 안 그러네. 여기 이 사과 드시는 분들은 행운이다, 행운. 우리 양도 많이 없고. 회장님이 예. 어디 영천인가 어디에 예. 그집 사과만 먹지 딴집 사과는 한 개도 안 먹었대요. 우리 회장님이 내가 이 사과를 갖다가 사다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하고 요거 우리 하고 회장님 싶은가? 기절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어?
이제 그 집사가 끊고 이 집사가 먹어 그래. 배우자님 초대할라. 아니 이거 봐 이게 행운이 올라. 어찌 이래? 근데 맛이 없으면 어 진짜 없네. 맛이 이렇게 하면서 맛이 없으면 되는데 맛도 있어. 맛도 있으면서 기가 막혀. 사실은 저희가 사과 농사를 실패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실패를 해가지고 맛이 없어서 안 팔았어요. 맛 없으면 안 팔아요. 저희는 맛없으면 안 팔아요. 그래, 소를 갖다 줘. 소를요? 차를 차 대시고. 네. 맛이 없어서. 네. 맛이 없어서 안 팔아가지고 안 팔아요. 아니 이 호박도 올해 처음 심었다는데 먹어보고 판단이든 내년에 올해는 안 팔고. 이렇게 진실한 분과. 엄청 심어놨는데. 저는 진짜 보배로운 분들은 산 속에 숨어 있네. 이 딴 호박도 색깔 너무 이뻐요. 근데 그래서 팔을 했더니 안 팔으신대잖아. 손을 갖다 줬다니까. 저 엄청 심어놨어요. 어머나, 사과를요? 차 대시고. 차 대기로 손을 네. 줬어요? 그 팔아도 되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네, 왜냐면 저희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농사를 못해서 맛없으면 안 팔아야지. 소비자들이 돈 주고 사 먹는데 맛없는 사과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들으셨지요? 들으셨지요? 복 주세요 이제. 배복생과 함께 33층 타운에 이사와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머! 너무 미안해. 눈물 날라게. 진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함양에 드디어 사과농가를 찾았는데요. 자, 저는 오늘 정말 평화로운 농가를 만났고요. 이 두 부부를 만나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고 가는 하루였어요.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사장님. 제가 이 사과를 보면서 오늘 사과 농장을 다 둘러봤잖아요. 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동안에 봤던 사과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이 사과가 이 몰약을 하고부터 사과가 많이 좋아졌죠? 엄청 좋아졌죠. 네, 그런데 사과가 사실 이렇게 크게 사과가 길러내려면 여기에다가 보통 성장제를 주거든요. 네. 성장제를 주고 성장제를 주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리고 때깔을 내기 위해서 빨간게 색깔을 내는 거를 또 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그런 게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근데도 너무나 색깔이 이쁘게 났어요. 고지가 해발 320m. 여기가? 네. 그래가지고 사과 농사하기에 아주 적절해요. 이곳이. 그리고 놀라운 거는 사실요. 이렇게 크면요. 이게 무게가 안 나가요. 아. 제가 사과 농사 접었잖아요. 네. 무게 안 나가요. 이거 잘라보잖아요? 퍽퍽해요. 퍼석퍼석해요. 그런데 이 무게감이 근데 놀라운 거는 얘는 당연히 크니까 무게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과 무게감 없어요. 이렇게 크면은 속에가 퍼석해요. 왜 퍼석한지는 저는 알아요. 성장제를 주고 무슨 비료를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안 들어간 거를 제가 이렇게 만져봤는데요. 요렇게 애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얘가 묵직해요. 오히려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큰 거랑 작은 거랑 이렇게 해보거든요. 이런 사과 안 먹거든요. 네. 얘는 정말 원래 홍루죠 이거. 네, 홍루예요. 홍루는 퍼석한 맛이거든요. 많이. 그저 조금만 지나면 퍼석해요. 근데 얘는 단단해요. 육질이. 네, 단단해. 경도가 아주 좋아요. 놀라워요. 그리고 이 조그만 게 왜 이렇게 무게가 나가? 이게 성장제를 안 줬다는 뜻이에요. 아, 예. 예. 그리고 색깔도 자연 색깔로 너무 예쁘게 뺐어요. 이거는 정말 기술인 것 같아. 그 어느 날, 옛날에 농사 졌다가 잘못돼갖고 한 해 그냥 다 갔다가 소줬어요. 소줬다면서요? 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다며요. 소가 부럽다고. 예. 이웃집 소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 왜 그러셨어요? 아까운데 왜 그러셨어요? 근데 사과를 사서 드실 때는 맛있는 걸 드시고 싶어서 사드시는 거잖아요. 네. 맛없는 거 팔면 저기 기분도 안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 맛없는 사과 먹을 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팔지 말자고 안 편하고 둘이서 결정을 하고 힘들어도 그냥 안 팔았어요. 제가 어찌 이런 농가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찾기는 제 손으로 찾기가 어려운데 찾아주셨잖아. 나금님과 이 교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요. 너무나 이게 감동이에요. 내가 오늘 와서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아유, 계속.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과가요. 저가 또 놀란 거는
다금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 사과는 이게 어디 나간다고 그러지? 이게 어디에 받치는 거라 그랬어? 공판장이라 그랬어? 어디? 공판장하고 로켓풀장. 예. 어, 그런데 나가는데 그 나가는 가격, 나가는 가격보다 가격이 비싸게 받는다면서요, 이 집은. 다른 데보다 대우받는다면서요. 예, 아, 공판장에서 그 좀 많이 나와요, 다른 집보다. 왜 안 그렇겠어? 진실은요, 통하는 거예요. 절대로 진실은 통하거든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 사과가 그런데 거기에서 공판장에 나가는 거와 같다면서 걸. 야. 공판장 가격보다 조금, 네, 조금. 어, 택배비 정도. 어. 예, 택배비 정도 하면. 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가격이 궁금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네, 네, 네. 자, 이게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개네요. 예. 정말 크고 좋아요. 근데 퍼석한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네. 먹어봤을 때. 그럼 얼마예요, 이거는? 우리 제일 큰 거는 65,900원. 아, 이게 5kg에? 네, 5kg. 그리고? 실중량으로, 박스값 빼고. 네, 실중량으로? 네, 실중량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소비자님들은 정말 비싼 돈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하게 그 대가를 드려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중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뭐 선별해서 담지만은 또 한번 저울에다 체킹을 해요. 어머나. 네, 또 한번 체킹해가지고 넘으면 통과. 모자라면 안 되고. 근데 모자란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네. 그러게 왜 안 그렇겠어. 네. 자, 요거는 제가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세 개네. 14개, 14개, 14개이고요. 예, 14개인가요? 아, 14개. 13, 14과는 예. 59,000원. 59,000원.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몇 개인가? 15개. 15개? 예. 15개는 몇 개 정도, 얼마 정도예요, 이거는? 15개는 아주 착하게 52,900원. 52,900원. 너무 예. 싸다. 이런 진짜 제가 여러분 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런 먹거리를 구했다는 게, 찾아냈다는 거를 전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네. 이제 요즘에는 가족 숫자가 좀 적고, 네. 그래서 5kg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3kg. 아! 네, 3kg 해가지고, 그 9개에서 11개 사이에 이제 넣거든요. 네. 넣어가지고 3kg는 38,000원. 와, 네. 너무 착하다. 착하죠. 가격이 너무 착하다. 착하죠. 세상에 사과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마트에서 제가 사과 하나 살라 그러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쵸. 우리 못 사 먹어. 좋은 사과 못 사 먹어요. 저희는 이건 진짜 명품 사과라고 얘기하고 싶어. 저희는 또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또 판매자이기도 해요. 근데 다른 마트처럼 똑같이 받고 그러면 사실 좀 저희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맛있는 사과, 그 다음에 또 가격도 적정하게 그렇게 드셔야 저희도 마음이 행복하고 좋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고객분들이 알아주시는 분들은 해마다 잊지 않고 이렇게 또 꼭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선물 세트로 이렇게 명단 주시면 명단 받아갖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그 카드 보내오신 분이 있어요. 카드 보내오신 분들도 카드까지 넣어가지고 또 저희가 같이. 아이고, 아유, 카드 하지 마요. 그냥 현물로 붙여, 현금으로 붙여요. 그리고 이제 또 대신 또 선물을 보내시잖아요. 선물을 보내시는데 누가 보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또 누구누구님이 사과를 보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문자로 이제 오늘 발송했습니다라고 문자로 또 안내를 해드려요. 세상에 이렇게 꼼꼼할 수가. 우리는 사실 사과 받아도 어떤 때는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로 안내해드려요. 누구누구님이 예, 이렇게 사과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발송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 저 미니 사과도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미니 사과도 있고요. 여기는. 네. 또 무슨 뭐 종류가 뭐뭐 있죠? 어, 감홍. 감홍. 시나노 골드. 시나노 골드. 그 다음에 저장 사과 부사. 부사. 네.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네. 미니 사과도 있고. 미니 사과 홍보 통 5가지. 5가지. 네. 여러분, 여기가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네. 문의하시면 돼요. 문자로 하셔도 되고, 문자 남기셔갖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자 남기시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로다가 뭐 얼마짜리 보내주세요, 얼마짜리 보내주세요 뭐 다 믿어도 돼. 나 여기는 걱정 하나도 안 할 거야. 다만 걱정하는 거는 우리 여기는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농가는 대부분 농가들이요, 농민들이
갔던 데 또 가고 한 집에다 두 개 가고 어떤 집은 주문했는데 안 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제가 엑셀 작업해가지고 송장을 다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보내니까. 아이고. 이제 요거 안 먹겠네. 네. 근데 봐봐요. 실수는 이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잘하면서 또 완전한 남편이 완전 농사꾼이죠. 정말 농사일을 정말 이렇게 즐기시면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자체가 평화로운 곳이야. 얼굴이 평화로워. 두 부부가 너무 평화로워요.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집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주문 들어갈 겁니다. 전화번호 제가 여기다 쫙 넣어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 제가 뒤에다가 또 드론으로 그동안 농사 지어서 촬영한 것들, 요런 것들도 같이 뒤에다가 영상으로 또 이렇게 담아서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는 항상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앞에. 그리고 뒤에는 제가 여러 가지 또 이 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제가 주고받은 대화 같은 것들을 쫙 놓을 거니까 여러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해마다 품질이 좀 빨리 됐어요. 그러게, 내가 그럴 것 같아. 네. 소리 소문 없이 진짜 품질이 빨리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있기도 전에 주문하신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땐 그러고도 남겠어요. 우리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33층 지면 회장님 이 영상 보실 거죠? 자, 33층 되면 다른 집 거 쓰지 마세요. 꼭 이 집 거 쓰세요. 믿고 드시면 돼요. 회장님. 아셨죠?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칠 뻔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장님이 그러는데 갈변이 안 된대요. 이거 아까 촬영한 거잖아요, 이거? 예, 예. 아까 그죠? 촬영할 때 아까 촬영한 거고 여기 내려와서 한참 동안 우리는 예. 여기서 지금 차 마시고 놀고 있는데 예. 지금 갑자기 사과가 이거 보세요. 갈변이 하나도 안 됐어. 3시간 정도 지났네. 갈변이 하나도 안 됐어. 예. 오지 이런 일이. 근데 이게 몰약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네. 예. 몰약은 저도 사실은 갈비는 안 되는 건 잘 몰랐어요. 이번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 알았어요. 어머나. 여러분, 이게 사과는 원래 먹다가 이게 놔두면요, 갈변이 돼서 시커매야 되지. 시커매요. 노리끼리 하고 지고 막 그러거든요. 갈색. 그죠? 갈색이 나죠? 갈변이 되는데 없잖아요. 너무 깨끗하다. 어찌 이런 일이. 신기하다. 이거 몰약 뭐야? 자, 올해 말약 몰약 올해 내년에 잘 되겠는데요. 예예. 예. 아우, 그때는 제가 우리 부모님 그냥 사람을 이렇게 하면 예. 그냥 저절로 복이 오는 건 알잖아요, 그죠? 예예. 야, 이거 보세요, 몰약. 부회장님. 네, 나금님. 뭐 지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는데 이 주인이 예. 이 홍 여사가 예. 아, 우리는 묵고나도 사과가 갈변이 안 돼요. 그러게. 이야기상은 나왔는데 진짜 그러네. 진짜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어머. 예. 조금이라도 뭐 있어야 되는데 갈변 자체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산화. 네. 근데 이건 산화가 안 된다는 증거일까요? 아니, 그런데 믿음이 가는 게 그전에는 다른 약 썼을 때는 갈변이 좀 있었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혀 없는 거. 너무 깨끗하다, 이 안에. 자기는 뭐 때문에 그런 줄은 모른다. 아마 몰약 쏘고 나서 이러니까 몰약인가. 아직 확실하게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과는 거 하나를 더 해봐야 돼요. 알았죠? 예, 예. 그래야 이게 증명이 될 것 같아. 이거 한 농가 갖고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사과 농가를 한 농가 더 해줘서. 네, 이거 정말 이렇게 갈변이 안 된다는 거는요. 이건 너무 획기적인 너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과를 깎아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야, 이거 이 집 사과 히트 찍었어요. 정말 히트 찍었네. 왜냐면, 봐봐봐. 우리는 금방 사과 깎아놓고 막 뭐 손님들 빨리 오시라고 그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봐서 예. 갈변이 돼. 아유, 갈변 되지 말라고 막 소금물에도 담가놨다가 하고 막 설탕물에 담가놓고 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건 안 그러네. 여기 이 사과 드시는 분들은 행운이다, 행운. 우리 양도 많이 우리 회장님이 예. 어디 영천인가 어디에 예. 그 집 사과만 먹지 딴 집 사과는 한 개도 안 먹었대요. 우리 회장님이 내가 이 사과를 갖다가 사다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우리 회장님 기절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어? 이제 그 집 사과 끊고 이 집 사과 먹자 그래. 회장님 초대할라. 아니 이거 봐, 이게 행운이 올라. 어찌 이래? 근데 맛이 없으면 진짜 없네. 맛이 이렇게 하면서 맛이 없으면 되는데 맛도 있어. 맛도 있으면서 기가 막혀. 사실은 저희가 사과 농사를 실패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실패해가지고
맛이 없어서 안 팔았어요. 맛없으면 안 팔아요. 저희는 맛없으면 안 팔아요. 그래, 소를 갖다 줘. 소를요? 차를 차 대시고. 네. 맛이 없어서? 네. 맛이 없어서 안 팔아가지고, 안 팔아요. 아니, 이 호박도 올해 처음 심었다는데, 먹어보고 판답니다, 내년에. 올해는 안 팔고. 이렇게 진실한 분과. 엄청 심어놨는데. 저는 진짜, 보배로운 분들은 산 속에 숨어있네. 이 딴 호박도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근데 그래서 팔을 했더니 안 바르신대잖아. 손을 갖다 줬다니까. 저 엄청 심어놨어요. 어머나, 사과를요? 차떼기 싶고. 차떼기로 손을 네. 줬어요? 그거 팔아도 되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네, 왜냐면 저희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농사를 못해서 맛없으면 안 팔아야지. 소비자들이 돈 주고 사 먹는데 맛없는 사과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들으셨지요? 들으셨지요? 복 주세요 이제. 배복생과 함께 33층 타운에 이사와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머! 너무 미안하다. 눈물 날라해. 진짜. 정말 눈물 날라.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색깔이 이쁜 걸 처음 봤어요. 이게 뭘까요, 진짜?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와, 이거 맛을 한번 지금 안 봤거든요. 촬영 전에 지금 안 봤어요. 이게 뭐야?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거. 사과인데 너무 색깔이 이쁘지 않아요? 이 사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게 먹으려고 집에서 짰다고 하시더라고요. 먹으려고. 팔라고 그러지는 마셔요, 여러분. 팔라고 그러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사과 팔 것도 없는데 뭐 이거 짜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삐품이 없어요. 삐품이 없고 아까 봤잖아요. 촬영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사장님 보실게요. 세팅해 놨었어요. 어머 세상에 일로 갖고 오세요. 일로. 창고에 세팅했어. 어머야 그랬구나. 아, 창고에 있구나. 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찌 어찌 이런 일이. 어머야 세상에 사과가. 이야 사장님 일로 오셔 봐. 사장님 오셔 봐. 앉아. 사장님 앉아. 아니 아니 앉아 보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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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보셔. 사장님. 이게 도대체 뭔데 이 색깔이 이렇게 이쁘고 맛이 있어요? 그 사과하고요, 부추하고 아주 정말 그 비율이 아주 좋은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대로 넣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먹기에도 딱 좋고 비트만 비트 맛이 안 나요 별로. 그러면서도 그쵸? 비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사과의 그 향 그대로 느껴지고 단맛이 아주 깊은 맛이 나는데요. 그 비법이 식품 가공하시는 분이 비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해주셔가지고 일할 때 갈증 날 때 아, 그러니까 드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네,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혹시 뭐 우리 보통 즙 짜는 거 보면은 삐풍으로 많이 짜잖아요. 삐풍으로. 아유, 저희 남편은 다른 이제 진짜 식품 공장에 가잖아요. 가공 공장 가면은 막 오려가지고 막 온 것 막 떼묻은 거 이거 보고 막 뭐라 해요. 그거 왜 짜냐고. 우리 거랑 섞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막 뭐라 해놓고 와요. 우리 거 제일 먼저 짜라 그러고 와 호통 치고 우리 거 빨리 주라 하고 그 사람들 거 뒤하라고 섞어질까봐 그 정도까지 합니다 진짜. 세상에 이 귀한 거를 네, 아우, 그 정도까지 세상에.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식구가 먹고 우리 애들이 먹으니까 그 더러운 수준이 묻을까봐 물론 살균 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남편은 좋은 것도 채 찍은 것도 좀 덜어내고 찍으면 되는데 그냥 다 버려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속상한데 뭐 마인드가 그런 걸 어떡해요. 그거 제가 못 봤고요. 그거. 아니 사과도 농사를 얼마나 이쁘게 졌는지 몰라. 사과도. 야 그리고 이거 몰약을 줘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갈변도 없어. 갈변도 한 개도 없어. 제가 지금 이거 몇 시간 전에 이거 먹었던 건데 왜 갈변이 없는지 몰라 이거. 어? 이거 무슨 비법인지 모르겠어요.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예, 이거 저기 이 교수님 이거 사과농가 또 하나 찾아서 시험해봐야 돼요 반드시. 이게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 그래요. 근데 색깔도 너무 예쁘다 색깔. 와, 이게 비트가 들어간 거는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비트.
마트의 그 맛과 맛이 들어갔는데 왜 거역스럽지 않다 그럴까? 너무 이게 같이 조화롭게 정말 비율을 잘 낸 것 같아요. 비트하고 사과가. 그리고 이 사과를 온전한 사과를 이렇게 짰다는 거에 너무나 놀라워요. 보통은 이렇게 안 짜거든요. 다 알아요, 저희들도. 오히려 어떤 분들 저희 밭에 와서 이렇게 좀 주워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절대 남편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좋았나 봐. 처음으로 제가 여기 와갖고 참 감동 먹고 가는 집인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사과 농가를 지금 세 군데를 째거든요. 여기가 세 군데 째인데 제가 제일 감동받았어요. 여기. 저는 이런 말 안 하는데 회장님한테 직접 제가 그 허락도 안 맞고 제가 지금 33층에는 이 사과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장님한테. 정말 이거는 이 집만의 기법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못 먹는 건 남한테도 팔지 않는다는. 나금님네도 그러거든요. 나금님네도 절대로 내가 못 먹는 건 남도 안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이거 막 팔라 그러면 안 돼요. 팔라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아셨죠? 뭐 본인들이 요 비율로 짜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거 짜서 하는 그 각을 받고 하는 물로다 여기서 짜는 건 아니에요. 다 가공하는 데서 짜서 하는 거지 여기가 직접 짜는 거 아니니까 그런 줄 아시고 뭐 어떻게 잘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아셨죠? 저는 어쨌든 사갈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비트는 사실 몸에 굉장히 좋은 거죠. 혈관 청소부예요. 그렇죠. 혈관 청소부인데 이거를 먹으려니까 계속 못 먹겠더라고요. 예, 먹기가 너무 좋아. 그 사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냉장고 신세만 지고 나중에 아까워도 그냥 비트를 갖다 버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비트가 몸에 좋다는데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처음엔 당근이랑 같이 짜봤어요. 그럼 당근이랑 비트랑 ABC 했는데 당근이 좀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좀 아니다. 당근은 그냥 우리가 샐러드로 먹고 다른 걸로 먹고 비트하고 사과랑 딱 해보자 하니까 조합이 너무 잘 맞고 비트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비트 맛은 느껴지는데 거역스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비트를 사실 많이 버렸어요. 냉장고에 사놓고 안 먹어서 많이 혼났어요. 안 먹고 음식 기한줄 모르고 버린다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이 농사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먹을 거니까 한번 가서 연구를 해서 짜보자 했더니 식품 가공회사 사장님이 비율이 딱 있다 해가지고 이 비율대로 짜면 참 좋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세상에 여기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칭찬이 나와 그냥 칭찬이 나오는 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몰약사과 저 진짜 이 집에 가서 내가 직접 경험해본 집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떻게 잘해 이 사람들을 도움을 되게 할까 그걸 연구하면서 왔거든요. 사실 저는 즉석에서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본 없이 말을 해서 아 내가 이분들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로움을 주고 올까 이분들을 진짜 이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과연 나는 이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돕고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 정말 저도 모르는 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감동했어요. 이런 농사 진짜 저는 추천하고요. 땅을 살리는 일에 농민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기업이 농가를 살려야 되고 1차 산업이 잘 돼야 1차 산업 하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야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농민들이 먹거리를 하는 거를 따지지 마세요. 이거 정말 이렇게 따지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농약도 막 쓰고 마음대로 그냥 막 화학비를 뿌리고 이런 데만 여러분들이 야단치면 돼요. 이런 분들은 얼마를 받든 간에 자기가 그거 받아도 안 남는 데잖아요. 제발 드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드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돌거리 있으면 드시지 말고, 또 왜 농사 짓는데 뭐, 요, 뭐, 뭐, 다른 집보다 뭐 크다, 작다, 뭐 해가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농민들 기운 빠져요. 이 집은 제가 정말 처음 봤는데도, 원래 나금님과 이 교수님이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는데, 그래도 제가 실질적으로 오늘 본 건 처음이라서 여러분에게 더 지켜볼 거예요. 더 지켜보지만 이념이 제가 생각했던 그 이념에서 벗어날 때는 저는 언제든지 영상을 내리는 거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왔을 때 지금까지 제가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 갔을 때 가장 부부가 평화로워 보였고 행복하게 농사를 짓고 있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농가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오니까 있네요. 자, 여러분 많이 주문하셔서 이 사과 많이 드시기 바래요. 우리 회장님은 늘 사과를 하나씩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늘. 근데 그 영천 사과인가 어디 사과 그것밖에 안 드신대요. 근데 제가 이제 사과를 바꿔보려고요. 여기 사과를. 우리 회사장님 사과를 우리 회장님 사과를 바꿔보려고요. 아셨죠, 여러분? 병도 없어요. 병. 와. 지금까지 이런 사과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 어찌 이런 일이 있대. 사과가. 이야, 이렇게 농사 진다는 거는 진짜 놀랍네. 이야, 말로는 만들었는데 진짜 대단하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함양에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과 농사 진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농법을 제가 보면서 일단 이 바닥에 저쪽에 보면은 이 바닥, 일단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지만 바닥에 땅을 살리게끔 자연 그 퇴비가 되게끔 하는 거를 이분이 심은 것 같아요. 지금 여쭤보기는 하겠 텐데 이 짜자잔 사과 좀 한번 보세요. 어찌 이렇게, 와, 대단해 보이네요. 자, 이 주인 몰래 하나 따먹겠어요, 제가. 여기, 자, 여기 와보세요, 주인 몰래. 저는 제가 제일 맛있는 사과 저는 알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대보세요, 한번. 이렇게 커요, 이렇게. 터쑥터쑥 하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전 요런 사과만 골라서 원래 먹어요, 먹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면은 어째 이런 걸 보내줬냐고 또 난리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도 짜다단 몰약, 여러분 몰약 있어요. 자, 저쪽에서 열심히 따시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자, 제가 한번 먹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와, 이거 산속에서 농사 져서 그런가 아니면 이분들의 농법이 좋아서 그런가, 몰약 때문에 그런가, 이건 난 놀랍네. 이건 뭘 몰약만 갖고 이렇게 농사 짓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와, 이쯤 돼서 사장님 찾아봐야겠어. 와,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세상에 어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셨대요. 와, 두 분 한번 모셔볼게요. 두 분 일로 모셔볼게요. 그만 이제 그만 따시고 일로 오셔보셔봐. 이거 주로 누가 농사를 주로 지시나요? 두 분이 같이 지시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저는 보조를 하고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이. 그렇지. 네. 남편이 나금님네랑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부지런하게, 예, 새벽 4시부터 밤 7시까지, 오늘 7시까지 사과 이파리 하나하나 다, 예, 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봐가면서 예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몰약을 레시피대로 쫙 다 치고, 그 다음에 PLS 그거 준수하고요. 왜 준수해야 되냐면은 그 GAP 마크 받았고, 그 다음에 저탄소 마크도 받았어요. 예. 와. 예, 저희 농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인증을 해 주셨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장목반에서 그거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농장이 시범이 돼가지고 저희 농장에 와서 다 채취해 갔어요. 땅이랑 전부 다 사진 찍고 하는 부분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풀약을 안 치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달라요, 다른 집하고. 예, 이 풀이 그린 그라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풀을 갖다 심었어요, 이 풀을. 이렇게 저쪽에도 보면 통로에 다 있네요, 통로에. 예. 이따가 한번 제가 잘 촬영하겠지만. 예. 와, 이거 풀약 안 주는 것 같으네. 풀약 두면 안 되죠. 저희 농원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발에 흙이 안 묻어요. 사장님, 뭐 아무리 말씀하셔도 농사 짓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죠? 저도 농사 대해서는 잘 몰라고 평생을 직장생활 오가지고 퇴직하고. 이거 몇 년 되셨어요? 요거 현지 이제 뭐 그저 8년째 들어서는 이제. 근데 이 정도로 농사를 잘 지신다고요? 저 농사랑 하는 걸 모르고 왔어요, 이게. 사다가 꽃이 다섯 개 다 달린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는 한 개씩 난간하고 다 따야 되더라고, 거기. 근데 하다가 보니까, 나도 열심히 했지만, 이 몰약 덕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보니까. 아, 올해가 진짜 잘 된 거예요? 네, 처음부터 최고, 작년에도 섰는데, 작년에는 좀 중간에서 섰어요. 올해는 봄부터 쉬어가지고 계속 쳤어요, 내가. 아니, 제가 사과 농사 지은 사람인데, 이렇게 농사 짓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잘 진 거. 저도 잘 진다고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아요, 제가. 와, 네. 먹는 사람으로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구나. 네.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 보내주고 하려고, 뭐, 우리 풀약도 한 번은 치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그렇게 해가 왔어요, 이때까지. 7년 동안. 7년 동안. 네. 그럼 고생은 안 하셨어요? 고생하죠. 직장 생활 10배 돼. 10배 힘들어, 여기가. 그 수입은 그때 처음에 할 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도 직장 생활보다 수입이 작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아, 그래. 이 몰약 같은 경우, 딴 사람들 싸구려 농약, 응? 줄 때 이 몰약 같은 건 아무래도 싸게 준다 할지라도 몰약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몰약으로 한 거와 그냥 일반 사과 농사 진 거와 비교해서 가격 따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격을 받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법이 다르고 약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몰래 따먹어봤는데 진짜 저 요런 사과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저희 사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홍로보다도 네. 이게 안에 꿀이 쫙 들어서요. 요렇게 보면 요렇게. 이거 홍로. 네, 홍로는 보면 조금 이거 뭐라 합니까? 아삭아삭한 게는 없고 조금 푹성한 게가 있는데 저희 집에 아삭한데요? 아, 우리 게 아삭아삭하다. 저희 경우에는 좀 이거 아삭거리고 굉장히 단단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홍로가. 네, 제가 몰약에서 이런 단단함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몰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약사장님 잠깐 모실게요. 몰약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여러 번 뵈네. 예. 네, 몰약사장님. 예. 몰약사장님. 예. 들어가셔서 두 분은 좀 하시고, 이 몰약. 네. 이 농가가 이거 결정할 때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농가마다 다닐 때마다 이거 몰약을 알릴 때 힘드시죠? 많이 힘들었지. 올게 5년 차인데, 이제 올해. 포도 참외고 사과고 배고 완전 인정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5년 차. 저 4년 동안 저 7천만 원 적자 봤습니다. 예. 나 얘 속상해. 예. 농민들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맞아요. 그래도 먹는 사람들은 비싸다 싸다 예. 따지고. 그렇잖아. 우리 너무 속상해. 사과 농가에 너무 감사한 게 예. 우리 요 사모님은 함양 군청에 근무하시고. 아, 그렇구나. 예, 예. 함양 군청에 근무하시고. 우리 요 사장님이 여기 365일 아마 요 사과밭을 안 떠날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맨날 요 있어. 늘 여기 계셔? 예. 아우, 저 나금님네 사장님하고 비슷하네. 예. 아우. 그러지 마. 여기. 안 떠나, 이 밭을. 아이고야. 이 농장은.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사과 농사 되면 사과 값도 좋다고 그러는데 요즘. 예. 나 몇 년 전서부터 사과밭 엄청 좋다 그랬는데 별로 아 이렇게 잘 져놓고도 예 아마 그래서 이제 올해에 이제 좀 전적으로 예. 많이 써가지고 지금 요 홍로가 사실은 조금 홍로는 좀 무르잖아요 지금 아 그런데 이거는 또 그러면서도 이제 수확이 많다는 결론은 예
이게 수확도 정말 많아져.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양이 많아서 계속 따내고 했거든. 그래도 이만이 달아졌어요. 근데 크기도 예. 진짜 홍로 치고는 이래 큰 상아가 저는 별로 못 반 것 같아요. 홍로가 예. 이렇게 단단한 육질은 참 느껴요. 그게 바로 이 성분입니다. 와. 살리건이 살리시산. 아까 전에 이거 말했지. 예, 원예청, 원예신문에 나와가 있다고. 농민 원예신문에. 이 몰약, 이 몰약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에 몰약이 왜 나왔을까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왕이 결혼할 때 네. 왕비가 6개월 전부터 이 몰약을 네. 사오를 하고 네. 침대 밑에도 깔고 소독이 소독. 바로 요 성분입니다. 아! 세균, 병균 다 없애주는 거. 6개월 전부터 그렇게 한답니다. 왕 침대 밑에도 이걸 깔고 몰약을. 옛날엔 그렇게 사용했었어요. 와.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박사님이 이걸 이제 개발해서 먹는 거와 이제 비료 제가 했지. 와, 너무너무 와, 농가들 진짜 이러면서 수확이 많이 나야 되고 네. 진짜 병충해 없어야 되고 예? 땅도 살려야 되고. 예, 제일 중요한 건 토양입니다. 예. 저는 야가 토양 살리는데 최고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살리고 예.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토양이 살아야 뿌리가 건강해집니다. 예, 지금 다 염해화가 돼갖고 예. 화학 비료를 많이 줘갖고 염해화가 됐거든요. 그렇지. 근데 나는 이렇게 농사 잘 지은 집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농가에서 착각하는 게 네. 아까 양 부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 농약 잘 듣는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토양 개량 제품이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농약 개발은 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밀양의 무한꽃이나 성주참외 뭐 이런 데 가면은 토양 때문에 염류장애, 연작장애 때문에 맞아요. 약이 안 돼. 농약도 예, 살충제, 살균제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칩니다. 그래도 돌았으면 다시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벌레들이 이미 농약이 인식이 돼가지고 자기들 번식처가 돼본 거예요. 이 토양이. 그래서 땅속에 숨어있다가 예, 약기운이 없으면 다시 올라온답니다. 와. 그래서 돌았으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와, 우리 물약상 한번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일로 와보세요 한번. 세상에. 어찌 사과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나요. 저도 신기합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게 뭐야? 저는 이 사과 쳐다보면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세상에, 어찌 이렇게 좋아? 예, 예. 아니, 홍로가 이렇게. 아니, 그리고 다 고라. 작은 게 별로 없고, 다 색, 크기가 거의 고라. 그렇지. 이거 보세요. 코기가, 크기가 거의 고라. 맞아요. 그죠? 예. 네? 맞아요. 비품도 거의. 여기 지금 비품도 없어, 비품도. 야, 이게 도대체, 어찌 이렇게, 아우. 그러니까 돈은 안 돼도 기분은 엄청 좋으셨겠어. 사장님, 그죠? 네. 내 자식 키우는 마음이죠? 그래, 그렇게 키웁니다. 아우. 인사하고. 그죠? 내가. 이 사장님은 이 밭을 안 떠나. 어머, 나름내 사장하고 똑같아.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저가 사과밭에 오잖아요? 처음에 사과가 요만하게 꽃이 폈다가 또 그걸, 그 뭐죠? 적과를 하고, 그 다음번에 이게 얘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사를 나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늘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과 풀과 대화를 잘 나눠요, 제가. 지금 뭐죠? 민들레, 쓴바귀, 고돌빼기 얘네들하고도 인사를 잘 나눠요. 하도 얘네들과 잘 놀아서 제가. 그렇게 올 오면 그죠? 잘 잤니 하고 어머!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생길 때도 네. 집마 집에 회사, 집에서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한 회사에서 그걸 오래 했어요. 성실하시구나.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너무 염려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 정도예요? 네. 아우 난 진짜 나는 이렇게 사과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지금. 나는 제가 사과 농사를 저도 이렇게 이쁘게 못 줘봤어요. 근데 얼마나 여기 옆에서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을까. 아, 이 노고가 느껴져요. 정말. 몰약 사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써보자 해가지고, 그래, 올해는 한번 써보자. 마음으로 계속 써서 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쳤어, 내가. 저 밑에는. 근데 몰약 사장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를 늘 말씀하셨어도, 제가
저는 이념이 없는, 그리고 진짜 먹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땅을 살리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저는 영상을 찍으러 가도 찍어놓고도 안 올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죠? 예, 저는 찍어놓고 안 올린 집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먹는 사람, 이 농사를 질 때는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이 농약 하나가 진짜 먹어서 이 친구들이, 우리 먹는 분들이 이 농약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안전 농약을 뿌릴까, 이런 거 연구하면서 하는 분들을 찾는 거지, 어떻게든지 그냥 나만 돈 벌려고 생각하고 땅이야 잘못되든 말든 그렇게 하면 저는 찍어놓고도 갔다가 그냥 영상 폐기하거든요. 그냥 저희 홍농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이거 네. 농약 채취하러 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네. 농약 전문검사한다고 잔류검사 실효 채취를 해갔어요. 농약 잔류검사? 예예. 그래서 결과가 아마 곧 며칠 있으면 나와요. 한 2, 3일 있으면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거의 그냥 문질러서 먹어도 될 정도. 저 먹었잖아요 지금. 네. 제가 따먹었잖아요. 네, 느껴졌는데 올해도 이제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기대가 돼요. 근데 믿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으면 그거 안 해. 그거. 자신 동의하네. 없으면 거부해도 되거든요. 거부해도 되거든. 아. 네, 근데 우리 자신 만만하게. 자신 있으니까. 검사하세요. 네. 이겁니다. 여러분 믿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도시에서 자기는 시골에 산 적도 없는데 도시분이 왜 농약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냐고요. 도시분들이요. 시골에 살아본 역사가 없대요. 그런 것도 있구나. 우리는 시골 사는 사람들은 농약을 조금 먹어도요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 농약에 농자도 안 한 사람들은 농약을 조금 과하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탈이 나요. 아, 탈이 나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그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농약을 안전한 농약을 써야 되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저는 몰약을 썼다고 그래서 제가 크게 평가하고 일단은 가보자 그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몰약 사장님이 늘 땅을 살려야 된다. 제가 하는 일이 기업들이 1차 산업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한 농가씩만 살리면 대한민국 농가들 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올바르게 농사도 질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썩었어요.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다. 왜냐면 기업 사냥꾼들이 너무 많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썩었어요. 이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바른 기업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중소기업도 다 망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 다 망해야 돼.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농가들도 다 살려야 되고 후손들도 살려야 되고 이념 교육, 그다음에 윤리와 도덕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기업들도. 그래서 안전 먹거리 농사 지금 이거 봐. 여기 와 보세요. 너무나 세상에 어찌 이렇게 농사를 잘 졌을까? 어? 야. 깨끗해도 너무 깨끗해. 무슨 아니, 저기는 새는 안 와요, 여기? 새 혹스러워요. 새 오는데요. 네. 새 줄 거는 주지만은 저희가 이제 새가 먹은 것도 없어. 왜? 그 프라이팬. 네. 남편이 프라이팬 망가진 거를 두 개를 주고 새 쫓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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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 오랜 시간이 있어요. 오랜 시간에 막 뛰어다니면서 쫓아요. 이제 그러기도 하고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생하니까 아버지 드론 사줄게. 드론으로 새 쫓으세요. 이래가지고 어머. 제가 새 쫓는 걸 드론으로 해요. 어머. 새 오는 시간에 한 30, 40분씩 드론으로 그냥 계속 날아다니면. 아, 드론도 그럼 띄울 줄 아세요? 네. 오마이갓. 여기 그럼 띄우 드론으로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해야 됩니다. 촬영하고. 야 세상. 아니 먹은 게 없어. 제가 봐도 지금쯤 오면은 새가 다 여기 산속인데 사 다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잖아요. 저희 집에 무서워서 못 오나 봐요. 얼마나 두드리고 다녔었으면. 프라이팬 망가졌어요. 어머. 프라이팬으로.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짓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전 먹거리를 농사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